안녕하세요. 초롬 아파트입니다. 오늘 영상은 상추 포트에 모종 씨를 한번 뿌려서 심기입니다. 상추 포트에 모종 심기. 제가 한번 한 15년 상추 씨입니다. 상추 씨. 상추 씨하고 종류가 틀려요. 상추 씨도 종류가 틀려. 이게 여긴 적상추, 꽃상추를 안 샀네. 이게 적차상추, 청치마, 파란색 상추 두 가지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상토 흙이에요. 상토 흙을 한 푸대 사셔서 구입을 하셔서 상토 흙을 포트에다, 이게 128개 포트입니다. 128개 포트에다가 이렇게 담아줘요. 먼 처음에 흙을 담아서 간단합니다. 간단해요. 뭐 모종을 뭐 저기 가서 따로 살 필요 없고 집에서 할 수 있으시면 포트나 있어서 담아서 그냥 하시면 돼요. 어려울 거 없습니다. 저는 딱 펴서 포트가 하나 있죠. 여기다가 살짝 얹어요. 이렇게 센터를 맞춰서 살짝 얹어서 살짝 눌러줍니다. 자, 센터. 자, 이게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요. 홈이. 이렇게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줘도 되겠는데요. 만일에 안 들어가면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해줘도 돼. 꾹꾹 눌러서. 핀셋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저희는 그냥 손으로 몇 개 집어서, 자, 뭐 한 두세 개면 돼요. 한 두세 개 뭐 이렇게 대충 집어가지고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. 간단해요. 이렇게. 요즘 뭐 이렇게 기계가 또 따로 있더라고. 이게 모종 심는 기계가 따로 있더라고. 파종하는 게. 굳이 뭐 그렇게 막 큰 농사 안 지을 거면은 그냥 기계를 안 사도 다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. 적상추를 제일 많이 먹어요. 보면은 이 파란 상추보다는 이 빨간 상추를 더 많이 먹더라. 꽃상추를 안 샀네. 꽃상추가 좀 맛있던데, 이쁘고. 이렇게 이제 뿌려놓으면은 끝이에요. 뭐 따로 누를 필요도 없어요. 그냥 이대로 해가지고 물만 주면은,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물만 주면 한 2주 정도 되면은 이제 조금씩 자랍니다. 이제 자, 이게 물 주는 펌프로 이걸로 펌프질을 해서 물을 하루에 한 번씩만 주면 돼요. 이거를 드러내서 물을 줘보자고요. 자, 펌프질을 해서 물을 이렇게. 물센 물을 주면 안 돼요. 다 날아가니까 센 물을 주면 안 돼요. 이렇게 분무기를 하나, 분무기가 집에 있으시면은 분무기를 이렇게 살살 뿌려주시면 돼요. 촉촉하게
다리 한 번씩만 그냥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. 상추, 청치마 상추는 50개짜리 포트입니다. 50개짜리 포트, 50개만. 또 똑같아요. 방법은 똑같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이 커요. 아까 그거는 알이 작고 이거는 알 면적이 커요. 그러니까는 이 상토가 많이 들어가죠. 많이 들어가. 굳이 이렇게 뭐 큰 걸로 할 필요 없어요. 아까 조만하게 이만한 걸로 해도 충분하거든. 이 알이 조금해서 여기 상토만 많이 들어가지. 이런 거는 이제 뭐 옥수수나 이런 알 클 때 씨앗이 큰 거, 큰 거 위주로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. 이거는. 이것도 똑같이. 이 상토는 시중에 얼마 안 해요. 제가 상토는 산 지가 오래돼가지고 제가 5,000원 주고 샀으니까 상토는 얼마 안 해요. 지금은 뭐 비쌀 수도 있죠. 지금 뭐 한 만 원이나 아니면. 골고루. 골고루에다 똑같이 균형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꼭꼭 눌러주셔야 돼. 씨앗 들어갈 자리를 손가락으로 꼭꼭 눌러주셔도 됩니다. 뭐 그냥 얹어도 되긴 되는데. 시간 너무 많은 것 같은데. 청치마 씨도 똑같아요. 씨는, 상추 씨는. 자, 이것도 조금씩 씨를 바람이 부네. 아, 씨가 많이 남아요. 그러니까 한 봉다리 사면. 됐습니다. 자, 오늘 상추 포트에 심어봤습니다. 청상추하고 적상추하고 포트에 한번 심어봤습니다. 이렇게 심어서 한 2주 정도 있으면 이제 자라요. 자라면 이제 밭에다가 이제 심는 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모종 심기, 상추 모종,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